너는 그대로다 목혜원. 응? 나도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장우 전교 회장의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수재. 아버지 시의원이고. 응? 재밌지? 별로. 별로? 완전 재밌는 건데? 어? 그러면 대망의 탑원은 말이다. 여기 있는데 형사. 저 저기다. 저기.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치. 나도 쟤는 무서워. 근데 쟤가 탑원이야. 오영우. 쟤도 서울에서 나갔어. 오자마자 탑원을 먹으셨지. 뭐 부모님이 뭐라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끝장나게 잘생겼죠. 내가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됐어? 모르겠어. 빨리 해. 된 거 같은데. 그래? 됐다. 너 여기에 살아? 아니 나는 여기 말고 호드하우스. 알아. 책 사러 온 거야? 아니. 근데 왜? 내 번호 저장하라고. 나 휴대폰 없는데. 뭐? 근데 진짜 이거 주려고 온 건 아니지? 맞는데. 응? 그거 주려고 온 거야? 이거 주려고? 너는 그대로다 목혜원. 응? 나도 그대로인데. 나 역시 전부 다 그대로라고. 그대로라니 뭐가? 마음이. 사실 난 이 동네가 싫어. 이상한 게 자꾸 떠올라서. 어떤 거? 무서운 아버지. 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단지 너 보려고. 어쨌든 그때 네가 나를 구했어. 내가?
응, 너가. 가을에만 피는 꽃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책에서 봤어. 가을에만 아주 잠깐 피는 꽃이 있대. 아주 잠시. 딱 가을 한철에만 피었던 꽃. 사막 같던 그 시절에 네가 나타나면서 나는 정원이 되었거든.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지냈어? 잘 어울리네. 커피 맛있지? 맛있다. 근데 카페 이름이. 아, 맞아. 그때 너가 연주했던 그 곡 이름. 아, 뭐야. 그러니까 꼭 너가 날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 너 오랫동안 좋아했던 거 맞는데. 들켰나? 들켰어.